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게임입니다. 6대5 한 게임 뒤져 있습니다. 2세트 경기입니다.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앞서는 있습니다만은 2세트 고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지금 패싱 샷이 아주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발리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가네코 이영택의 패싱 좋았습니다. 이영택 선수가 이제 첫 세트에서도 1대3, 2대4로 리드를 당한 그런 상황에서 이걸 뒤집고 첫 세트를 7대6으로 마무리 졌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 두 번째 세트에도 비록 한 게임을 뒤지고 있지만 이번 서비스 게임을 꼭 지킴을 해서 6대6 타이브레이크를 만들 경우 타이브레이크에서 경기를 마무리 짓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세컨 서브 들어갔습니다. 자, 스트로크 싸움이 계속되는데요. 자, 지금 들어왔죠? 네, 네, 아주 깊었어요. 아주 깊숙이 넣어주고 들어갔습니다만 넘기지 못합니다. 가네코. 역시 우리 이영택 선수의 그 스트로크는 상당히 그 스피드가 있어요. 네, 따라서 그 스피드 있는 볼을 깊게 보낼 때 역시 이제 상대방 선수로서도 이제 마음대로 처리하기가 이렇게 용이하지가 않죠. 이영택 선수가 특히 그 외국 선수들하고 할 때요. 더 기량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이제 명실공히 우리 한국 팀의 에이스로서 최근에 들어서 만약 활약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이제 한국 테니스 팀의 테니스가 그동안에 상당히 그 침체된 그런 상황에서 이번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금메달을 이제 획득을 하겠다 하는 이런 어떤 그 이 욕심을 갖고 그렇습니다. 한 달 전 지난달 13일에 이번에는 가네코 이런 것이 이제 가네코 선수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손을 라켓을 잡고 이런 그 타구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그 코스를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아주 뭐 절묘한 그런 각도죠. 네, 이영태 선수의 그 어프로치 샷이 상당히 깊었지만 그것을 아주 절묘하게 패싱샷 성공시키고 있어요. 이번엔 첫 서브 잘 들어왔고요. 자, 이제 언제 들어가느냐. 들어왔습니다. 네. 로브 뛰었고 가네코 선수의 그 로브 이영택 선수의 머리들이 넘어간 로브가 아주 절묘했습니다. 서티홀 우리 이영택 선수의 파워에 사실 밀릴 것 같은데 저 자그마한 선수가 말이죠. 여러 가지 잔재주가 많아요. 그렇죠. 역시 이제 강타 빠른 볼 처리를 했을 때는 이제 상대방이 마음대로 처리를 못하는데 지금 이제 이영택 선수의 그 발리가 아주 그 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첫 서브가 말이죠. 말씀드렸듯이 그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쉽군요. 자, 세컨 서브 좋습니다. 쭉쭉 서로 대각선으로 밀고 있습니다. 스트로크 좀처럼 서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역시 저렇게 깊게 볼을 보내줘야 쉽게 상대방이 공략을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다행이다. 다행이죠. 우리로서는 40-30. 사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그럼요. 지금 만약에 이 게임을 얻지 못해서 결국에 1대1 세트골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이영택 선수로 즉 한국 팀으로서는 아주 그 어려운 그런 국면에 접어들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비스 이번에 첫 서브 잘 들어갔고요. 바로 이제 들어오겠죠. 네, 어프로치에서 이게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이건 완전히 잡아놓은 그렇죠? 포인트. 너무 거의 아하. 역시 이제 그 가네코 선수의 그 발이 빠르고 패싱샷이 그 상당히 예리하기 때문에 이영택 선수 뒤에 멀리 쳐져 있는 가네코 선수를 의식하고 네트 앞에 바로 짧게 떨어뜨린 드롭 발리를 구사했는데 그만 아깝게 실수를 했어요. 다시 듀스 됐죠. 첫 서브가 말이죠. 좀 팍 들어가줬으면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세컨 서브는 약하게 넣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테니스 경기에서는 그 첫 서브 확률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행히 아웃이에요. 아웃인가요? 아웃입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그 이영태 선수의 그 세컨 서브를 아주 그 의식하고 이제 앞으로 전진하면서 회심에 리턴을 했는데 조금 벗어났어요. 다행히 우리로서는 아주 다행스럽죠. 이영택. 자, 여기서 마무리를 줘야 됩니다. 어드밴티지 이영택.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일단 로브를 많이 띄우는데요. 네, 성공했어요. 아웃이죠? 네, 아웃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세트 6-5이 됐죠? 네, 또 다시 타이브레이크 했습니다. 6-5. 지금 첫 세트도 타이브레이크. 네, 두 번째 세트 타이브레이크 됐어요. 그렇죠. 네, 스코어상으로 봐서 얼마나 팽팽한 경기를 펼치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모두 7개 금메달 중에 목표가
두 개, 욕심낸 게 두 개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당초에 이제 여기 지금 가네코 선수가 네, 서브를 넣을 때 그 네. 토스로 올리면서 몸을 비틀다가 네. 무릎이 약간 그 좀 돌아간 그런 네. 그 자세였어요. 어허. 네. 저거 괜찮을까요? 지금 그 선수가 네. 이제 무릎이 본래부터 좋지 않은 그런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무릎에 밴드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네. 지금 이제 스핀 서브를 많이 넣기 위해서는 네. 역시 이제 베이스라인과 나란히 네. 이제 많은 각도를 옆으로 비틀어서 서브를 넣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무릎이 돌아가면서 조금 그 이상 증세가 아마 일어난 것 네. 같아요. 자, 저렇게 되면은 이제 3분 동안 치료를 하거나 이제 만질 수가 있죠. 네, 일단 이제 선수가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면은 네. 주심에게 이제 트레이너를 이제 그 트레이너의 그 치료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대회 본부에서 이 지정된 그 트레이너가 네. 경기장에 입장을 해서 일단 그 진단을 하죠. 네. 진단을 해서 치료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네. 이제 치료 받는 시간을 3분간 허용을 하죠. 네. 네. 만약에 3분 이내에 경기에 임할 수가 없으면은 네. 자동적으로 실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뭐 상대가 아픈 게 우리에게 뭐 스포츠 정신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우리가 지난 86년 이래 12년 만에 테니스에서의 금을 노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좀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은 네. 그 부상의 어떤 그 아픈 그런 어떤 느낌보다는 네. 자연히 선수가 움직일 때마다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중력을 그만큼 이제 상실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 한국 팀이 막 유리한 그런 그 입장에 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지금 가네코가 말이죠. 아주 라인으로 정확하게 절묘하게 때려놓는군요. 네, 역시 이제 네. 본인이 가까운 위치로 볼을 보내기보다는 이럴 때는 이제 가급적이면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네. 예, 볼 배급을 좀 잘 해줘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첫 서브 잘 들어갔고. 아, 네, 지금 또 들어갔나요? 가네코 선수가 그대로 네. 서 있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 네. 그런 네. 위치로다가 서브를 넣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상대방에게 찬스를 제공하고 말았어요. 네, 2대 0으로 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반드시 이 포인트는 따내야 되는데 네. 아웃이죠. 네. 네. 서비스 포인트. 그래서 결국 2대1인데요. 네, 타이블 스코어 네. 1대2로 네. 한 포인트를 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1대2. 12년 만에 금메달을 따내야 되는데요. 자, 네, 이번 경기에서 이제 이혁택 선수가 아주 네. 그 참 돋보이는 그런 그 분전을 하고 있어요. 네. 어제 이제 바로 그 우즈베키스탄한테 네. 먼저 1단식을 우리 윤영희 선수가 아깝게 치고 네. 두 번째 단식에서도 첫 세트를 네. 일방적으로 뺏겼어요. 그리고 이제 세컨 세트에서 6대 6까지 가는 타이브렉 상황까지 가는 그것은 만약에 타이브렉을 뺏겼더라면 이제 그대로 우리가 우즈베키스탄한테 이제 2대 0으로 이제 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그걸 분전을 해 가지고 두 번째 세트를 빼앗김으로 해서 뺏음으로 해서 이제 2대 1로 역전승을 거뒀죠. 아, 네. 지금도 보세요. 지금 1대 3으로 뒤져 있거든요. 자, 이영택 일단 스트로크 네. 사운드. 아, 좋습니다. 움직이지 못하죠. 각도를 잘 꺾었습니다. 역시 이제 가네코 선수 무릎에 이제 이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네. 예. 자, 3대 2, 2대 3이 됐는데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은 뭐 조금만 흔들면은 되겠어요. 뛰질 못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네.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볼 배급을 하는 것이 좋은 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첫 서브 좋았어요. 네, 됐어요. 역시 이제 발이 이 자세가 이제 중심이 잡히고 힘을 바탕을 네. 받아야 이제 제대로 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역시 이제 무릎에 이상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네. 이 타이브렉이 이제 3대 3 네. 도합 6포인트가 됐을 때는 이제 사이드를 바꾸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지금 3대 3에서 이제 사이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가네코 선수 좀 이제 좀 안 됐네요. 뭐 어떻게 보면 금메달을 놓고 싸우는 자기 일생 일대 한 번에 또 금이라는 그렇죠. 게 말이죠. 기회인데 일본 선수들로서는 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기량을 발휘 못 하고요. 우리로서는 그러나 12년 만에 금이 거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자, 이영택 서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폴트죠. 아, 폴트가요? 네, 좀 벗어났나요? 빗나갔어요. 네.
세컨드 서브. 특히 이 두 선수 간에는 금년에 지난 중국에서 그 남자 퓨처스 토너먼트라고 하는 대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 대회에서 또 한 번 그 대전한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때도 이 이영태 선수가 패했습니다. 아, 패싱을 아, 지금 이제 다운 더 라인 쪽으로 쭉 밀었는데 나갔습니다. 네, 조금 그 밴드가 밀렸어요. 예. 네. 3대 4. 다시 뒤지는 이영태. 우리로서는 지금 저 가네코의 다리 상태를 보면은요. 네, 중국에서의 이제 경기에서 이행톡 선수가 이제 한 번 패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가 이제 두 번째 경기를 갖는 이제 그런 그 기회가 되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만약에 이영태 선수가 승리를 한다면은 두 선수 간의 그 대진은 1대 1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운 라인 벗어나. 벗어났습니다. 다행이죠. 네, 다행입니다. 세트 스코어와 1대 1이 되면은 물론 뭐 상대가 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은 그대로 누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뭐 유리한 국면에 지금 우리가 올라서 네. 있는 건 분명한데요. 네. 자, 두 선수 스트로크 아웃입니다. 아웃. 그래서 먼저 한 점 이제 앞서기 시작합니다. 5대 4. 네, 이제 두 포인트만 우리가 더 얻게 되면은 네.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그러네요. 12년 만에 걸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포인트면은 금메달입니다. 테니스 남자 단체전에 금메달. 자, 이영택 서브 넣습니다. 강하게 잘 들어갔습니다만 리턴 아, 끝. 각도가 좋았어요. 자, 들어옵니다. 아웃이죠. 아웃. 지금 가네코 선수가 완전한 네. 득점 찬스를 그만 무산시키고 말았는데요. 그렇죠. 역시 이제 몸과 마음이 네. 호흡 일치가 잘 안 되고 있는. 자, 6대 4. 그런 관계죠. 자, 이거 크죠? 금메달 포인트인데요. 네, 네. 포인트. 우리에겐 금메달 포인트입니다. 자, 이영택. 자, 타이브레이크 6대 4에서 마지막 하나. 일단 호흡을 조정하는 가네코. 가네코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군요. 다리가 부상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러나 매치 포인트 이영택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아, 일단 들어왔어요. 자, 스트로크. 아, 네. 걸렸습니다. 경기 끝났어요. 드디어 금입니다. 네. 이영택이 가네코를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물리치면서 우리가 1단식, 2단식 모두 잡았죠? 네. 네, 결국 2대 0으로 한국이 1번을 물리치고 테니스 남자 단체전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예. 아, 12년 만에 금메달. 그렇죠. 이제 우리 한국 테니스가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얻게 된 것은 지난 86년도 네. 서울 아시안 게임에서 유진선이라는 아주 그 걸출한 스타가 네. 4관왕의 어떤 그 위협을 달성하면서 그 당시에 네. 남자 단체에서 이제 금메달을 얻은 바가 있죠. 예, 예. 그 이후 이제 북경, 네. 그다음에 이제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서 네. 한 개의 메달도 얻지 못하는 이런 그 부진한 가운데 있다가 이번에 이제 금메달을 얻게 됐죠. 예, 정말 실로 12년 만에 테니스 금메달입니다. 아, 장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윤영일, 이영택 모두 잘 싸웠습니다. 테니스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무왕통탄이 테니스 코트입니다.